예,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 교재 53페이지입니다. 예, 결산 5조고죠. 결산 2단계가 이제 결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결산인데 우리가 이제 이 결산 과정이 있죠, 그죠? 결산이라 이랍니다. 결산. 이 결산의 과정이죠. 이제 결산 절차, 이제 결산 과정인데 이 절차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예비 절차, 예비 단계라 이러죠. 같은 말입니다. 예비 절차, 그다음에 두 번째 본 절차, 그리고 후 절차 이렇게 제가 구분하죠. 예비 절차, 본 이게 말하면 결산이죠. 요거는 준비 단계. 이 준비 단계 바로 뭐냐 이겁니다. 시산표 작성 아셨죠? 아 이게 시산표구나 작성합니다. 자. 제가 입문 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하면은 연말이 되면은 이제 이걸 작성했잖아, 그죠? 작성하고 나면은 이제 12월 말에 재고 조사해봐야 되죠. 재고, 그죠? 우리에서 지금 상품이 얼마 남아있는지, 뭐 비품이 얼마, 우리 그죠? 이런 책상 또는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에어컨, 뭐 컴퓨터 뭐 등등 그죠? 비품 확인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연말에 재물 조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들어가는 여기 이제 회계에서는 재고 조사를 하는 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물건 있죠, 그죠? 팔았는데 뭐돈못 받은 거 있다든가, 성금 좋은 거 있다든가, 또는 외상값 내가 띄는 것도 있다든가, 그죠? 또 감가상각 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연말에 하는 겁니다. 연말 결산하는 거죠. 결산. 이게 이제 결산 정리하는 겁니다. 결산에. 이거 우리 결산 정리사항이라 하는데 이때 작성하는 표를 뭐라느냐? 재고조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고조사표가 있다, 그죠? 조사표가 있고, 예. 그리고 정산표 가능이 있습니다. 예. 요걸 우리는 기업의 예비절차라 이라죠, 그죠? 예. 거기 보시면은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사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선택적 절차다. 필수는 아니죠. 요거는 필수지만은 요거는 선택적 절차다. 요거는 그죠? 이미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요게 뭐냐? 정산한다. 정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정산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정산하는 건데 요거는 요걸 한 란에 표시한 겁니다. 잠깐 교재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예, 정산표고 하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62쪽, 62페이지. 62쪽 찾았습니까? 예, 62페이지 보세요. 예, 보시면은 정산표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유기식이라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잔액 시산표, 차변 대변. 손익계산서 차변 대변. 재무상태표 차변 대변. 결국은 뭐죠? 요거 세개 같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럼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차변 그 금액란이 모두 몇 칸입니까? 여섯 칸이죠. 유기식이랍니다. 그럼 금액란이 여덟 칸 나오면 무슨 식? 그렇죠. 파리식이라 이랍니다. 금액란이 열칸 나오면 12식이고 이해하셨죠? 요걸 정산표라 하는 겁니다. 그 요거는 왜 작성하느냐? 여기서 바로 이래 하면은 이게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연습 그걸 이제 정산표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요겁니다. 기말에 정리할 사, 요거. 기말에 정리할 사, 아셨죠? 그 기말에 정리할 사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뒤로 앞으로 돌아오세요. 앞으로 돌아오시면은 잠깐 그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56페이지 한번 보세요. 56쪽에 보시면은 예, 박수. 저는 예, 잠깐,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재 좀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가다 이래 할 겁니다. 하나 여러분들 그냥 차례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막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니까 아시겠죠? 문제도 제가 뒤에 가서 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래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 넘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실 때 그냥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다 차례대로 나와 있으니까. 56도 한번 보세요. 56페이지. 이번에 보시면은 결산 정리사항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말 재고, 이게 바로 기말 상품 재고, 매출원가 결정 나오죠, 그죠? 그 자산 부채 평가, 대수충당금 설정, 유형무형 자산의 상각, 소모품 정리 나오죠, 쭉 나오죠, 그죠? 이런 사항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고조사표, 결산 정리 사항이죠. 결산 때 정리할 사항이다. 여기서 시험 문제를 만들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시험 문제다. 이런 거 작성을 하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객관식 시험에. 오지 선다는데 이런 걸 시사한데 이거 작성하세요. 이거 작성을 못 합니다. 그죠?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이거 시험 문제를 만 이겁니다. 시험 이걸 가지고. 즉 말해서 아까 저 해 봤잖아요. 우리가 아까가요. 좀 지난 시간에 예. 우리가 왜 자산은 뭐가 있었죠? 현, 예, 주, 외, 상, 건, 기타. 한 번 더 시작. 현의 주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의 주, 외상권, 기타. 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거기서 했는 게 바로 뭐죠? 이겁니다. 이거. 결산 때 하는 거. 현금에 대해서는 현금 및 현금 자산. 아, 그걸 어떻게 한다. 그게 들어가는 거, 그죠?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우리가 예금을 장부 기장하다 보니까 은행 예금 잔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잔고하고 틀리더라. 그럼 맞춰줘야 되잖아. 그죠? 예. 주식에서는 어떤 게 있죠?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을 또 기장해야 되죠. 이제 평가해서, 그죠? 외상에서는 대손된 돈 떼 있는 거. 상품에서는 기말 재고와 이익에 대해서 계산해 보는 거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그죠? 이런 게 여기서 다 나타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바로 시험 문제다. 방금 자산 말씀드렸습니다. 현의주 외상권. 이걸 제가 앞으로 막 수십 번 갈 겁니다. 현의주 외상권, 기타. 여기서 시험에 50% 나옵니다. 50%, 항상 50% 이상이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시험에. 50%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의주 외상권에서 50% 시험에 나온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 예. 이거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예. 요게 이제 말하면 우리가 예비 절차를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 이거는 선택 절차다. 그죠? 본 절차를 하는 거. 이제 이게 결산이죠, 말하면. 이게 결산인데, 요게 말하면은 이제 장부 간에, 그죠? 예, 그거 보시면은, 예, 53쪽으로 돌아오세요. 53페이지. 예. 그거 보면은 비용 수익 계정을 뭐 대체한다. 그죠? 마감하고 이래 하죠. 그죠? 그 장부에 이제 요거는 대체하고. 대체하고, 그리고 마감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깁니다. 그죠? 차기월 하죠. 그죠? 2월.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간단히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장부에 기장하는 거. 이게 부기라 그랬잖아. 그죠? 장부에 기장하는 건데 장부 작성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객관식이니까. 예. 그러면은 어떤 게 나오느냐 보세요. 이렇게 이거 작성하라고 하면 시험에 낼 수가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현금 계정입니다. 이게 쭉쭉 이제 이래 뭐 이렇게 얼마, 100원, 뭐 해가, 그죠? 여기에 뭐 무슨 계정, 얼마, 무슨 몇월 며칠로 해가, 뭐 50원, 얼마, 뭐 이래 있었다, 그죠? 이렇게 있었고. 대변에 보니까, 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몇월 며칠 날 뭐 하고, 뭐 여기 또 50원 있었고, 여기 얼마 하고 또 뭐, 150원 있었고, 그죠? 뭐, 이런 식이 있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마감하죠, 그죠? 언제, 예, 12월 31일 날. 이걸 뭐라 하죠? 차기월. 다음 기로 넘어가는 차기월 합니다. 이걸 더하면 얼마죠? 350원에서 200원, 150원 남았네, 그죠? 예, 이렇게. 맞습니까? 예, 맞네, 그죠? 이렇게. 마감하죠,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보세요. 그냥 보시면 되니까, 예, 350원. 이것도 350원이다, 그죠? 그럼, 12월 31일 날 차기월 적은 거는 이제 다음에 요리 넘어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그죠? 2021년도에 가서 이제 1월 1일 날 반대를 기장하죠. 정기이월. 들어보셨죠? 그죠? 150원. 그걸 또 여기 들어오는 거, 여기 쭉 기장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간 거. 또 기장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12월 말로 차기월 요래 마감합니다. 아셨죠? 자산부채자본은 차기율로 마감하고 비용수익은 손익으로 마감합니다. 손익. 차기율, 정기율 되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요래서 요걸 2월 한다. 이거. 요게 2월이죠. 요게 장부 마감한 겁니다. 마감. 마감했고. 예. 그 다음에 계정간에 뭐 필요한 대체하죠. 그죠? 대체, 계정간에 대체. 거기 보시면은 뭐 비용수익계정을 이런 뭐 손익계정, 집합손익계정에 대체하고 여기는 비용수익계정에 대체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부를 마감한다, 그죠? 마감하고 나머지 이월시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절차가 뭐냐? 요 후절차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말하면은 요 후절차라는 거는
재무제표 작성하는 겁니다. 예, 결산보고서. 아, 이거는 결산보고서입니다. 그죠? 바로 재무제표 작성. 아시죠? 그죠?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냐? 그 책에 나와 있죠.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아셨죠? 한번 시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게 재무제표다. 그죠? 후절차.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산표 아래 보시면 시산표가 나와 있죠. 그죠? 시산표는 두 개죠. 수정 전과 수정 후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수정 전이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요거 요 들어가잖아. 기말 정리상 들어가서 그럼 이거 더하고 빼고 난 후를 뭐라 하고 수정 후 시산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수정 후 시산표를 보고 이거 작성하겠죠. 예. 예. 뒤로 한번 넘겨 볼까요? 예. 54쪽에 보시면은 예, 54쪽을 보시면은 예, 그 시산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종류가 뭐가 나와 있죠? 예. 합계만 표시한 거는 합계 시산표, 잔액 만화 되는 거는 잔액 시산표, 둘 다 있으면 뭐죠?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하는 겁니다. 그 시산표 등식은 차변, 대변, 예. 기말 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 그 하나 특징이 있다. 그죠? 자본이 뭐가 있죠? 기초자본이 들어간다. 하는 걸 아시고.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걸 요거잖아, 그죠? 요걸 가지고 검열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게 전체 합계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아셨죠? 그 요걸 가지고 검증하는데, 요걸 가지고 확인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한계가 있죠? 그죠? 어떤 한계?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 우리가 차변에 10원 적을 걸, 대변에 10원 적을 걸, 그죠? 두 번 기장했습니다. 두 번. 이렇게 두 번. 오류가 생겼죠? 두 번 기장했지만은 합계는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죠, 그죠? 이거는 발견할 수 없죠. 이걸 가지고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예를 들어서 50건 있는데 하나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죠? 만약에 10원, 10원 적을 걸 만약에 빠뜨려 버렸다, 양쪽이 똑같이 동시누락해 버렸죠. 그래도 이거는 같아지잖아. 확인할 수 없다, 그죠? 이걸 뭐라 하느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 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시산표는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없는 발견이 없다. 아시죠? 첫째 뭐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예. 차변 대변 뭐죠? 이중 기입, 이중으로 기입했다. 양쪽에다가 물론 양변에다가 양변입니다. 이거는 양변에. 한 거래를, 그죠? 거래는 항상 양변이 생기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양변이 결국 뭐죠? 거래를. 같은 말입니다. 거래를 이중 기입했다. 뭐, 양변에 기입했다. 두 번째. 동시 누락했다. 차변, 대변에. 이게 바로 양변에 또는 거래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양변. 거래는 양변이 생기니까. 동시 누락했다. 세 번째.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 과목을 오류했다, 그죠? 계정 과목 분류 오류, 계정 오류 이런 거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 자, 잘 보세요. 시산표에서 발견해서 없는 오류라 그랬습니다. 요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해서 예, 요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있는 오류 뭘까요? 한쪽에 잘못된 거죠. 한 변에 차변이나 대변 한 변에 뭐 잘못됐다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있다. 그렇죠? 한 변에 오류가 생긴 거, 한 변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차변에 10원, 대변에 10원을 동시에 누락이 안 했는데 한쪽만 누락해 버렸죠. 그러면 틀리잖아요. 이거는 발견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하세요. 한 변 오류는 발견할 수 있다. 양변의 오류가 동시에 생긴 것, 같은 금액으로 생긴 것은 발견할 수 없다. 그죠?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그거 나오죠? 그죠? 54쪽에 3번 나와 있습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아, 이게 대표적인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니까.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시산표의 대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견한 순서다. 뭐냐 하면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이게 틀리더라 학계가.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마감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럼 발견해 나가야 되죠. 이게 이제 발견하는 순서는 뭐냐 하면은, 요 틀렸다, 그죠?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이걸 확인하고, 두 번째 이걸 확인합니다. 요거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확인하고. 아, 거꾸로 하네, 그죠? 거꾸로. 거꾸로 이래 들어가죠. 아셨죠? 거꾸로. 자, 보세요. 집에서 학원을 오는데, 집에서 이제 이래 걸어오잖아, 그죠? 예, 걸어와서 학원 왔습니다. 학원 왔다 보니까, 지금 직업을 흘려버렸습니다. 그 직업을 찾아가는데, 차 타고 가서 다시 이래 찾아옵니까? 안 그렇죠, 그죠? 이래 돌아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셨죠? 우리 항상 역으로 가면서 쭉 찾아보아야 되잖아, 그죠? 이거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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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요거 순서 정도 아세요? 거래, 분계장, 원장, 시승, 요거 순서. 아셨죠? 요거 역순이다. 다음, 55쪽입니다. 아래 4번. 재고조사표. 아, 이제 이해하셨잖아요. 아, 재고조사표라는 거는 기말에 정리할 사. 요걸 묶어놓은 표를 재고조사표를 한다. 그게 56쪽에 보시면은 기말 정리상 나와 있잖아. 그죠? 아, 이거구나. 아셨죠? 예.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손익계정의 결산 정리가 나와 있다. 그죠? 자,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보세요. 예.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죠? 내가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보험료.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가시면은 화재 보험료 있죠. 화재 보험료는 항상 선불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 이제 계약 기간은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그 아파트가 신축된 월이니까 뭐 5월이 될 수도 있고 9월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이래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결산 이래 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에 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이렇게 1년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예. 1년분 보험료 120을 지급했다. 보험료. 물론 현금 지급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9월 1일 날 한번 보세요. 9월 1일 날 예, 우리가 이제 장부에 분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분기. 그럼 9월 1일 날 분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보험료 120을 현금 지급했으니까 뭐 이제 바로 하셔도 돼. 아시겠죠? 그죠? 비용 발생 차변에 보험료 120원, 대변에 현금 120원 분기하죠. 장부 기정했겠죠. 분기를 하면은 바로 즉시 기정합니다. 분계장에 기입하고 바로 원장에 또 전기해야 되죠. 그죠? 안 그러면은 이제 분계장 안 하면 어디하고 전표에 기표를 하고 현금 나갔으니까 무슨 전표? 출금 전표. 그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이 뭐죠? 예. 오늘이 12월 말일입니다. 결산해야 되잖아. 오늘 결산. 자, 보세요. 오늘 이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려고 안 하니까, 요만큼은 날짜가 지났잖아. 날짜가 지났고, 요 날짜가 안 지났죠. 내년 거잖아. 내년 거.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럼 9, 10, 11, 12, 4개월입니다. 자. 제가 월을 갖다가 9, 10, 10 손가락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손가락 하셔야 됩니다. 한 달만 틀리면 뭐 다 틀려버리니까 항상 요 손가락 하세요. 9, 10, 11, 12. 요게 만약 9월 말 하면 안 들어가죠. 그죠? 10, 11, 12 해야 되고. 아셨죠? 9월 1일, 9월 10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항상 9월 1일 아니면 9월 말로 나옵니다. 예, 항상 1일 초나 월말 나오지 회계에서 뭐, 9월 10월 이렇게 시험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실무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예. 그래 안 되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9, 10, 11, 12, 4개월이구나. 1년에 120원이면 한 달에 10원이잖아. 4개월이면 40원이다. 그죠? 40원은 날짜가 지났고 80원은 내년 거다. 날짜가 안 지났잖아. 이건 올해 거 내년 거잖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장부에 지금 돈이 얼마 낭으로 돼 있죠? 120원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12월 말에 이걸 결산 수정해야 되잖아. 자, 금년에 얼마죠? 금년께 40원이잖아. 그죠? 40원이죠. 올릴게. 지금 장부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120원 되어 있잖아.
그 120원을 40원을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요걸 수정한다 이랍니다. 수정 붕괴를 합니다. 그래 이걸 수정 붕괴를 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수정. 그러면은 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걸 우리가 40원으로 고친다는 거는 80원 빼야 되죠. 그러면 40원 되잖아. 그죠? 뺀다는 거는 반대편에. 더하는 거는 같은 배입니다. 대변에다가 보험료 80원 하면 되겠네. 그럼 40원 남잖아. 그렇죠? 요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40원 남아있죠. 4변에. 원래 보면 맞네. 그죠? 요거는 내년을 넘겨야 되죠. 이걸 뭐라 하느냐? 성급보험료라 합니다. 미리 줬으니까. 성급보험료. 아, 요게 뭐라 부른다? 성급보험료라 이랍니다. 80원. 네. 이걸 무슨 붕괴? 수정 붕괴를 했습니다. 다 같이 무슨 붕괴? 수정 붕괴. 예. 다시 무슨 붕괴? 수정 붕괴. 요거, 요거, 요거. 네, 수정 붕괴. 어렵죠, 그죠? 이해는 됩니까? 어렵지만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시험 문제를 요거 내 요거요. 요거 맞는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항상 요 시험 이 자주 이거는 뭐 거의 또 이거 또 시험 때마다 나오죠. 예. 자, 요래 나옵니다. 그럼 뭐 공부하시는 분은 별로 안 어려운데 뭐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기업은 9월 1일 날 요날 돈을 미리 줬잖아. 그죠? 1년치를. 그래서 기업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르다 이겁니다. 요걸 요래 처리하는 기업도 있어요. 요렇게.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러면 좌변에 그냥 이렇게 성급보험료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성급보험료 120원, 대변에 현금 100 이래버립니다. 자, 이거와 요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보험료는 비용이죠. 근데 앞에 성급이 붙어 있잖아요. 먼저 지급했으면 받을 권리가 생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산 처리합니다. 이걸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뭘 하나 이라면은 뭐 이연 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56페이지 한번 보세요. 56페이지에 보시면은 예, 거기에 계정이 쭉 나오죠. 그죠? 예, 나오는데 요걸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성급 먼저 줬다. 성급 먼저 받았다. 선수. 아직 안 받았다. 미수. 아직 안 줬다. 미지급. 이 네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는 먼저 지급했다. 요거는 먼저 수, 먼저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아직 안 줬다. 이거죠. 그러면은 성급, 아직 요거는 급, 급 넣었죠. 요거는 뒤에 뭐가 나올까요? 비용이 나오죠. 그죠? 성급 뭐 보험료라든가 이자라든가 비용이 나오고 요것도 뒤에 비용이 나와야 되겠죠. 지급했으니까. 요거는 받았으니까 뭐가 나오죠? 그렇죠. 수익이 나옵니다. 요거는 수익 계정이죠. 수익 계정. 뒤에는 따라오는 것이 임대료, 임대료 이렇게. 요 임차료 이렇게 비용. 요거는 보험료, 뭐 잡비 이런 거. 아무튼 요 중요한 거는 뭐냐? 앞에 우리가 여기에 성급이나 미수가 붙어 있는 거 요거는 자산 처리한다. 요 뒤에 걸 안 봅니다. 앞에 선수나 미지 붙어 있는 거 뭐로 처리하고 그렇죠. 부채. 요거 아시겠죠? 아, 성급과 미수가 붙어 있는 건 뭐 처리하고 자산으로 보고 선수와 미지금 부채로 본다 하는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요거. 예.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자산, 이거는 이제 비용 처리한 거고 요거는 자산 처리한 겁니다. 그럼 요거는 기업의 자유죠. 두 가지 방법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너그 마음대로 요거 비용 처리도 되고 자산 처리도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결산 수정 붕괴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선급 보험료를 했습니다. 미리 줬다. 그죠? 오늘 요 날이잖아. 이날 현재에 미리 준 거는 120원 맞잖아. 오늘 현재. 이날은 이만큼 아직 미리 줬잖아. 120원. 그죠? 오늘 이 날이잖아. 이날 와서 보니까 먼저 온 건 얼마죠? 80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날 와서는 선급보험료 이게 80원을 고쳐야 된다. 요걸 얼마로 고쳐야 된다? 80원으로. 요건 아까 요걸 얼마로 고쳤습니까? 40원을 고치는 거잖아. 그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다시. 9월 1일 날 봐서는 선급, 먼저 지급이 120원이지만은 이날 와서 보니까 80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80을 고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80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40은 빼야 되죠. 빼야 된다. 대변에. 그죠? 선거 보험료 40원. 이렇게. 반대로 빼니까. 그럼 자변은 뭐죠? 요거는 금년에 뭐다? 보험료다. 40원입니다. 요거, 요걸 뭐라 한다? 수전 붕괴.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니까 헷갈리죠. 그죠? 아이고, 이거. 이게 제일 어렵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회계 요, 예, 말하면 순환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 하는 게 바로 요건데, 두 가지죠. 그죠? 자,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야. 요령. 자, 보세요. 요령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요거는 아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항상 주어집니다. 우리에서는 보험료로 처리했다. 우리에서는 선거권 처리. 두 가지 주어집니다. 주어지면은, 여기 주어졌잖아요. 반대되어 있는 보험료란 뭐가 되어 있고, 선거보험료고, 선거보험료 뭐가 되어 있죠? 보험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아하. 위에 거는 그러면 주어진다. 그죠? 여기 주어지니까, 그럼 12월 30일 수정공개 하라. 여기 보험료를 했다면은 뭐라 하고? 그렇죠. 선거보험료를 하라. 이겁니다. 일단은 이래버리면은, 예, 오지 선다에서 세 개는 탈락되어 버립니다. 두 개 남습니다. 보통. 어떨 경우는 뭐 두 개 탈락이 되지만 보통 세 개 탈락해버리고 두 개 중에 이제 찍으면 되잖아. 다섯 개 중에 찍을 때는 확률이 20%지만은 두 개 중에서 찍을 때는 확률이 50%잖아. 그죠? 일단 요거는 뭐가 된다? 선거보험료. 아시겠죠? 요거는 뭐가 되고? 그렇죠. 보험료가 되고. 이렇게. 항상 바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반대로. 아시죠? 그 대회만 이제 해주면 100% 나와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선거보험료는 뭐 해주고? 보험료고. 보험료는 뭐하고? 선거보험료고. 뒤에는 그냥 따라하면 되고. 자, 요거 보세요. 선거보험료라는 거는 미리 준 거잖아. 그죠? 미리 준. 요날 현재 미리 준 거 얼마죠? 요거잖아. 80원. 오늘 80원 적었다. 그냥 뭐 이거 대변도 80원 돼야 되죠. 거래 대처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 그죠? 자, 요건 보험료잖아. 그죠? 보험료. 요 비용이죠. 원래 비용 얼마고? 40원이죠. 40원. 이렇게. 한 번 더. 자, 다시 요령입니다. 요령. 우리가 객관식 시험 답을 찾을 때, 자, 수정붕괴입니다. 12월 말에 수정붕괴, 다음 중에 수정붕괴로서 옳은 건 무엇입니다. 예, 그러면은 보험료는 뭐라 하고, 그렇죠. 선거 보험료를 해라. 그죠? 하고 요럴 때는 선거 보험료 주어지면 뭐라 하고, 그렇죠. 보험료를 해라. 반대로 꺼버리고. 그러면 선거 보험료는 먼저 지급한 보험료다. 요날 현재 오늘 이날이잖아. 그죠? 오늘 12월 말이니까 미리 준거 요거잖아. 80원. 이날 현재 보험료, 이 비용 떨어야 될 거. 원래 보험료 얼마? 40원이죠. 대변은 뭐가 되고? 자동적으로. 이게 선거보험료는 이건 뭐가 되고? 보험료. 여기 보험료는 뭐가 되고? 선거보험료. 대변은. 다시, 선거보험료는 뭐가 되고? 보험료 80원. 여기는 보험료만 대변 뭐 되고? 선거보험료 40원. 이렇게. 아셨죠? 예, 요령입니다. 됐죠, 그죠? 예.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이해하시면은, 거기에, 예, 다른 부분도 이제 하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60페이지. 예, 60페이지. 그 소모품 나와 있잖아. 그죠? 소모품 나와 있죠. 그죠? 소모품. 자, 이거 보세요. 소모품이 나와 있다. 자, 이건 알았으니까, 이번에, 자, 보세요. 소모품 100원을, 뭐, 분필이라 생각할게요. 이런 분필 100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은, 이때, 이런 구입했을 때 우리가 분괴를 하는데, 분괴를 하면은 자변 뭐라 할까요? 소모품 60,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렇죠. 예. 소모품 비 100원, 현금 100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자유니까. 그러면 이거는 소모품 뭐죠? 자산 처리한 거고, 요거는 뭐 처리한 거다? 비용 처리한 거다. 자, 이런 경우는 언제 하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 이런 분필을, 우리 학원에서 문구점에서 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쓰기 위한 거잖아. 그죠? 비용 떨어야 되겠죠. 그죠? 비용 처리하는 게 맞고, 소모품 비로 처리하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 회사가 문구점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쓰는 거는 이제 이걸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 회사가 문구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구점. 예.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 문구점을 하고 있다고 이제 교보문고 이런 대기업이죠. 교문고를 하고 있을 때 교문고에서 이런 분필을 만약에 대량 사왔습니다. 그걸 팔기 위한 거잖아. 그죠? 그건 자산이죠. 소모품.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했다가 이제 처리해놓고. 물론 이걸 이제 그런 거는 뭐 상품으로 처리해도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거는 대량 우리 자산 처리하는 경우고 요거는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죠? 소모품 비례랍니다. 예. 자, 이랬을 때 이제 이거 수정 12월 31일 날 수정 붕괴 보세요. 수정 붕괴 잘 보세요. 자, 잘 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요거 원리 똑같습니다. 똑같다. 자, 보세요. 소모품 지금 처리했잖아. 요거는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반드시 자산 처리했다 또는 소모품으로 처리했다 말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대로 내려갑니다. 뭐로? 그렇죠. 소모품 B 이렇게. 아셨죠?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내려가자. 뭐요? 소모품 반대로 이렇게. 소모품 주어지거든. 소모품 B. 소모품 B 주어지면 뭐하고? 소모품 하고. 그러면 금액. 이건 뭐죠? 소모품 B잖아. B, B, B. 썼는 거. 썼는 거. 자, 요 말이 주어질 겁니다. 100원치 구입하고 이 중에 뭐 미사용액만 주어졌다. 이게 주어집니다. 미사용액이 30원 있다. 이래 주어졌다. 100원을 구입했는데 연말에 와서 우리가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지금 30원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는 소모품 B라는 거는 뭐죠? 비용 쓰는 거잖아. 그죠? 쓰는 거 100원 중에서 미사용액이 30원 있으니까 쓰는 거 얼마? 70원이고. 요거는 소모품은 자산이잖아. 자산. 그럼 자산이라는 거는 재고 남아있는 거 100원 중에 쓰고 남아있는 게 얼마? 30원이잖아. 그죠? 이렇게. 아셨죠? 그죠? 그래서 다시. 소모품 B라는 거는 비용 처리했다는 거는 썼는 것만큼. 100원 중에서 쓰고 남았는 거 30원이니까 썼는 건 얼마? 70원이잖아. 그죠? 요거는 소모품이라는 거는 자산이니까 남아있는 재고, 미상의 30원. 반대가 되죠. 그죠? 이제 대변 들어가는 건 뭐 쉽습니다. 그죠? 소모품 B는 요거 뭐 하고? 그렇죠. 소모품 70원. 그죠? 소모품 대이죠. 요거 뭐 하고? 소모품 B 70, 30원. 아시겠죠? 그죠? 요게 결산 수정 붕괴. 요거 수정 붕괴. 요거 수정 붕괴. 이렇게. 두 가지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자, 이제 소모품까지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예. 제가, 예.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그 다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는 건 다 됐고 예, 뒤로 가서 이제 자 63쪽을 한번 보세요. 63페이지 예. 재무상태표 나와 가운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등식이 나오죠. 그죠? 자산은 부채보다 자본이다. 자본구하는 뜻을 우리가 자본등식이라 합니다. 자산만에서 부채는 자본이다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아래 예제 가지고 뒷장에 보면은 재무상태 작성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기입만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4페이지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아래 보시면은 손익의 등식이 나오잖아. 그죠? 총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총수익이다. 이렇게. 그죠? 그 총비용은 총수익 플러스 순수익. 반대가 되죠. 그죠? 비용이 클 때는 손실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총수익만 총비용은 이익을 요구하고 손익법이라 하고, 기말 자본만 기초자본 순이익이라 합니다. 예. 자, 이제, 자, 이리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거 한번 하고 이제 요 마지막 이제 제가 마무리 할게 보세요. 1월 1일 날 내가 100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입문과정 항상 요 입문과정을 들으시고 이러 보세요. 예, 그래야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요게 이제 뭐죠? 기초자산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기초에 우리에서는 부채가 얼마 있었냐? 30원 있었다. 그리고 그러면 기초자본이 얼마가 되죠? 70원이잖아. 그죠? 예. 그리고 기말자산이 200원이다. 기말의 부채가 예를 들어서 막 90원이다.
기말의 자본은 110원이다. 그죠? 네, 이렇게. 장부를 보니까 이제, 우리 회사가 기초에 내가 자산은 100원, 부채는 30원, 자본 70원 가지고 이제 영업을 시작했죠. 1년 후에 보니까 자산이 200원, 부채가 90원, 자본이 110원 되어 있다. 이거 뺀 거 요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이익이 얼마일까요? 이익. 그죠? 요거, 요거. 40원입니다. 이거 차이가 아닙니다. 예, 이거 내 돈. 내 돈이 70원 얼마 되어 있다? 110원. 이게 40원 이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익이다. 가는 거 아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럼 기말 자본만의 기초 자본 뭐가 된다? 이익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나오겠죠? 그죠?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130원이더라? 150원이라 할까요? 1년 동안에 지출한 돈. 총 비용이 110원이다. 그러면 순수한 이익은 얼마? 40원이죠. 자, 보세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은 순이익이잖아. 그죠? 기말 자본만의 기초 자본도 순이익이죠. 요게 40원이 똑같아져야 됩니다. 요게.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식을 한번 볼까요?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부채는 기초 자본이다. 그죠?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 총수익마다 총비용은 순이익. 또 안에 있다.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이다. 자, 한 번 더. 시작.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총수익마다 총비용은 순이익.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요걸 꼭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 아시겠죠? 그죠? 예,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65페이지 14번. 65쪽에 아래 14번 문제. 기말에 있어서 한강에 장부를 조사해 보니 자산이 30만 원이다. 오, 기말 자산이 30만 원입니다. 또 기말에 부채가 18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용의 합계가 35,500원이다. 그죠? 수의 학계는 29,800원입니다. 그런데 연도 초에 기초자산이 20만원. 이때, 연도 초에 부채가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자, 이거 안 좋아지죠, 그죠? 이렇게. 자, 한번 구해볼까요? 보세요. 이거는 알 수 있다, 그죠? 비용이 크니까 뭐죠? 손실이 생겼죠? 마이너스. 얼마죠? 6,700원. 요거는 구할 수 있죠. 자산마다 부채니까 12만원. 이거 지금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못 구하잖아. 그죠?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있다 그랬죠? 그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이거잖아. 예?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요건데 이게 마이너스 나와 있다는 거는 이게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얼마? 12만 6,700원 되겠죠. 이 금액보다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럼 이거 알았으면 이거 구할 수 있죠? 자산만의 자본은 부채다. 그죠? 요거 빼면 되잖아. 얼마? 73,300원. 아시겠죠? 그죠? 예, 답이다. 73,300원. 요리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아실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제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증가 나온다. 그죠? 자본이 증가됐다. 증가는 플러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자본을 증가시킨다. 그죠? 정자라 이랍니다.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 감자. 요거는 마이너스. 이 기초 자본에다가 정자는 플러스고 감자는 마이너스입니다. 요거만 하나 더 추가했으면 되죠. 그죠? 요거는 딱 기억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원리를 하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 이게 계산 문제인데 이게 암산이 안 되는 분은 이제 계산기로 이제 하면 되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이제 회계 기본 원리가 딱 오늘 수능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죠? 예. 그 이제 66페이지 보시면은 그 계정 과목 쭉 이제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뒤로 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88페이지 본론에 들어갑니다. 88쪽을 보시면은 금자산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현애주 외상권 이래 들어갑니다. 자산부터.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금자산 들어가니까, 혹시 아직까지 교재 구입이 안 되신 분은, 예,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꼭 요 교재 있죠?
우리 회계원리 기본서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우리 어차피 교재는 한 권 있어야 되죠. 기본서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 교재를 하나 구입해 오셔서, 그리고 이 구입해 오시고 또 그 계산기 있죠. 그죠? 한 손바닥만 계산기 하고 연습장 하고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저와 같이 이제 풀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수업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